거기 190만 원을 투자를 하시느니 190만 원을 내고 다이어트를 하시면 그게 더 가성비다. 월포TV. 안녕하세요. 포르쉐를 사고 싶은 30대 월급쟁이 월포TV 나서정입니다. 오늘은 약간 지금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911의 가성비 옵션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사실 이 911이라는 모델하고 가성비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뭐 이것만 넣으면 더 이상 넣을 필요 없다 뭐 이런 느낌의 그건 아니고요. 최소한 요 정도는 넣으셨으면 좋겠다 요런 바람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옵션을 또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그런 데 의의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 같은 데 간혹 이렇게 월포TV에서 그 탈성비 옵션을 추천을 해주더라.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포르쉐의 메인페이지 포르쉐.com이고요. 포르쉐.co.kr 하시면 한국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이 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조금 내려 보시면 이게 78 있고 그 다음이 911 모델이에요. 1억 4,500 50만원부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기본 모델의 가격인 거고, 여기서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 탭을 선택을 하시면 911의 전체 라인업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있죠.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911 모델에 대해서 잠깐 뭐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1963년에 356 모델의 후속으로 출시가 된 포르쉐의 현재 지금 시그니처 모델이 되었죠. 911이라는 모델명은 처음에는 이제 901이라는 모델명으로 나왔다가 푸조에서 태클을 걸어가지고 왜 니네 맘대로 가운데에 0을 넣냐, 그거 우리 건데, 그래서 911로 바뀌었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델명은 911이지만 포르쉐 차량들은 보통 이제 코드네임으로 많이 불리죠. 현행 모델 같은 경우는 코드네임이 992가 되겠고, 이제 911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왓슨맨 형님의 칼처맨 참고하시면 뭔지 알지? 개인적으로 저는 이 90년대 초반에 나왔던 그 코드네임 964의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뭐 그건 제 취향이고요. 911 모델은 이제 크게 보시면은 기본 모델이 카레라와 뚜껑이 열리는 까브리올레, 그리고 뚜껑이 반만 열리는 타르가, 각각 모델은 그냥 기본 모델 S 그리고 터보 S 이렇게 있고, 그리고 4륜 구동인 4 그리고 4S 뭐 그렇게 있고요. 타르가 같은 경우에는 4륜 구동 모델만 있겠습니다. 비싸죠? 지금 제일 비싼 모델이 911 터보 S 까브리올레인데 이거는 지금 2억 8,500만원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가성비 모델을 해볼 거니까 어쨌거나 최대한 싸게 뽑아 봐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 모델인 911 카레라 모델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시면 나만의 포르쉐 만들기 화면으로, 여기서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번역이다. 영어는 어려우니까 번역을 누르시면 쉽고 보기 편한 한글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왜 한글 해줄만도 한데 왜 아직 안 해주는 걸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포르쉐 코리아 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구성을 좀 살펴볼게요. 왼쪽에서는 이제 모델명이랑 아래에는 현재 지금 선택한 차량의 사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실내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버튼들 좀 설명드리면 요거는 실내, 실외를 전환할 수 있는 버튼, 요거는 AR 비주얼라이저로 연결되는 거, 그리고 요거는 배경을 지우고 다시 살리고 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요거는 확대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옵션 선택을 하는 부분까지 현재 차량의 가격이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선택하실 부분은 색상인데요. 색상 같은 경우는 크게 표준 색상과 메탈릭 컬러 그리고 특수 색상 이렇게 있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표준 색상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0원짜리 옵션인 컬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모델하고 다른 점은 빨간색하고 노란색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된다는 점이 눈에 띄죠. 뭐 스포츠카인 만큼 사실 718 모델도 이 색상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그리고 메탈릭 컬러 같은 경우는 무채색 계통으로 좀 되어 있는데 요거는 펄이 들어간 펄 도장이라서 옵션으로 선택을 하실 경우에는 180만원의 비용이 추가가 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 색상은 390만원의 옵션이 되겠고, 포르쉐의 약간 시그니처 컬러들 카민 레드, 크레용, 라브 오렌지, 마이애미 블루, 그리고 마지막에 추가된 파이썬 그린, 992 모델부터 적용이 됐죠. 총 5가지 색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맞춤 색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커스텀 컬러예요. 1270만원짜리 옵션. 샘플 색상을 보내주시거나 여기 없는 그런 색상을 할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고요. 이게 왜 비싸냐, 아니 뭐 도색 하나 하는 게 어렵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포르쉐는 아시다시피 라인에서 자동화 공정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색 하나를 하려면 라인을 세팅을 다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가성비 옵션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저희는 무슨 색상을 고를 거냐,
빵원짜리 중에서 골라야겠죠. 기존에는 저희가 우리가 무슨 민족이다? 배달의 민족이 아니고 배기 민족이 있기 때문에 흰색을 골랐었는데 911 같은 경우는 스포츠카이기도 하고 빨간색이나 노란색 요 중에 고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요거는 권PD의 의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빨간색이 좋아? 노란색이 좋아? 정치색 질문입니다. 에? 아니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빨간색은 가드레드라는 색상인데 사실 이게 포르쉐의 약간 대표적인 색깔이라고 한다면 명탐정 코난에 나오는 검은색이랑 그리고 이 가드레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너무 흔한 색상이니까 저희는 노란색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빵원이라는 거 빵원 레드를 하면은 파밀 레드 못해서 빨간색 뽑은 것 같은데 노란색은 노란색 고급 이거 라바 오렌지 못해서 넣는 거 아니야? 농담이고요. 네. 노란색은 노란색밖에 없으니까 이 계통은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휠 옵션인데요. 휠 옵션을 보시면 지금 사이즈는 전부가 동일해요. 20, 21인치 카레라 S휠 이렇게 돼 있는데 911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랑 뒷바퀴의 휠 사이즈가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바퀴는 20인치, 뒷바퀴는 21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카레라 S휠이 빵원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RS 스파이더 휠이죠. 요거는 340만원. 카레라 클래식 휠 같은 경우는 160만원의 옵션이 추가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카레라 익스클루시브 디자인 휠은 320만원의 가격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어차피 휠 사이즈도 다 동일하고 기본 카레라 S 휠도 예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뭐 요거를 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휠 액세서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휠 도색을 하는 옵션이에요. 170만원의 옵션이 추가가 되고요. 일단 외장 컬러로 노란색으로 동일하게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잿 블랙 그리고 새틴 플래티넘, 하이그로시 블랙, 새틴 블랙, 무광 블랙이죠. 무광 금색 이렇게 옵션이 있겠고 굳이 휠 도색을 하시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사제로 진행을 하시면 요거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인테리어 옵션인데요. 기본으로 블랙 스탠다드 인테리어, 표준 인테리어죠. 요거는 이제 부분가죽으로 시트가 적용이 되는 그런 표준 인테리어고 두 번째 옵션 그리고 여기 다섯 번째 가죽 인테리어 스포츠 텍 시트 요거 부터 요 아래에 있는 옵션들은 전부 다 시트를 사실은 변경을 해줘야 되는 옵션이에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스포츠 시트 플러스로 변경을 하셔야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금액보다 좀 더 금액이 추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거를 했다 투톤으로 그러면 570만원짜리 옵션인데 시트를 스포츠 시트 플러스 또는 어댑티브 스포츠 시트 플러스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트의 가격만큼 금액이 추가가 된다. 요런 옵션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옵션을 만드시면서 좀 헷갈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거죠. 가성비 옵션으로 하신다. 블랙과 이 베이지 투톤으로 된 거 90만원짜리 옵션이에요. 물론 빵원보다 비싼 건 맞죠. 90만원이긴 하지만 일단 투톤으로 들어가면은 약간 올라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가성비로 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좀 더 고급진 걸 원한다 이러면은 가죽 인테리어랑 시트도 이제 전체가 가죽으로 들어가는 가죽 시트 이런 옵션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고 여기 스포츠 텍스 시트라는 거는 이런 구멍 뽕뽕뽕 뚫려 있는 이런 게 들어가는 시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럽 가죽 같은 경우는 뭐 비싼 가죽이에요. 천연 가죽. 국내 제조사에서는 뭐 나파 가죽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가죽 인테리어 독점 매뉴팩처 이거랑 헤리티 디자인 요거는 빵원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익스클루시브 매뉴팩처라는 패키지 2180만원 정확하게 요렇게 들어가는 옵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옵션이 되겠습니다. 안 넣으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우실 것 같고 헤리티지 디자인은 이전에 소개를 드렸었던 그 한정판으로 출시된 타르가 헤리티지 디자인 고 모델에 적용되는 그런 디자인 패키지가 들어간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싼 옵션이 되겠습니다. 지금 1920만원짜리 옵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싸다. 그래서 저희는 가성비로는 표준 인테리어에서 투톤 90만원짜리 옵션으로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오시면은 시트 부분인데 시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스포츠 시트랑 스포츠 시트 플러스 두 가지 옵션이 있고요. 전동이 몇 가지가 안 되고 이게 14웨이 아니면 18방향의 메모리 시트가 되는 요거까지 할 수가 있는데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죠. 결국 여기서도 스포츠 시트 플러스를 하시려면 여기 인테리어 옵션을 또 변경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지금 선택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스포츠 시트 플러스는 안 되고 기본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하실 수가 있고, 전동식으로 하고 싶다 하시면은 330만원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이긴 하지만 시트 같은 경우에는 시트 포지션을 한번 세팅을 해 놓으면 이 시트를 조절할 일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본 시트도 사실 앞뒤로는 자동으로 전동으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하셔도 무방하다, 기본 시트를 적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칭이 좌석 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트나 이 가죽 인테리어에 바느질이 되어 있는 부분이랑 이 등이랑 엉덩이 부분을 색깔이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요 부분에 다 이제 바느질 색깔 변경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옵션이에요. 스티치 같은 경우에는 450만원, 그리고 시트 센터는 120만원, 요거 두 개를 같이 하시면 550만원, 20만원을 깎아준다. 어쨌거나 이 옵션 자체가 가성비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개별 옵션, 인디비주얼 옵션을 넘어오시면 장비 패키지, 실내 옵션에서 보실 수 있었던 헤리티지 디자인 패키지 퓨어라는 것과 가죽 인테리어 익스클루시브 매뉴팩처, 요 두 가지 옵션을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근데 이거를 보시면 안에 들어가는 옵션이 좀 꽤 많아요. 네, 요런 옵션들이 들어간다.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런 것들이 들어간다. PC로 볼 때는 번역이 다 되던데, 여기 뭐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 셀카존 옵션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뭐 다 들어가 있는 옵션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너무 비싸고 우리는 필요한 것만 쏙쏙 넣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외부 옵션, 가장 먼저 이제 루프 쪽을 보실 수 있는데 일반적인 개폐가 된 루프가 있고 유리로 된 선루프, 그리고 카본 루프,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 첫 번째 틸트 선루프 같은 경우는 이게 열리긴 열리는 선루프예요. 근데 적용을 해보시면 유리가 아니죠. 투명이 아니라는 거죠. 판때기가 열린다. 요게 250만원짜리 옵션이 되겠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리 선루프 요거는 320만원의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본 루프예요. 루프를 카본으로 만들어준다고. 이거 경량화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그런 옵션이 되겠는데 가격을 보십시오. 어마무시합니다. 저희는 카본 랩핑지로 랩핑을 하면 된다. 그러면 20만원에 하실 수가 있다. 우리 이걸로 뭐 레이스 뛰고 뭐 랩타임 재고 하실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저는 요런 게 있다라는 점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실 수 있는 게 에어로킷 820만원짜리 어마무시한 옵션인데 요거는 굉장합니다. 굉장한 옵션이에요. 한번 넣어볼게요. 짠! 넣으면 어떻게 되냐, 앞범퍼가 일단 변경이 되고요, 뒷범퍼도 변경이 되고 이 터보 스타일의 윙이 들어가 버립니다. 굉장한 옵션이죠.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예쁩니다. 예뻐요. 그리고 심지어 이 밑에 있는 거를 하시면은 한 200만원 정도 비싼데 윙이 도색이 됩니다. 또 까만색으로. 엄청나지 않습니까? 가격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가성비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 요게 있는데 요거는 윙 빼고 앞뒤 범퍼만 변경이 되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뒷범퍼에서 보시면 번호판의 위치도 변경이 돼요. 밑에 있던 게 위로 올라온다. 718 같은 경우는 GTS가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제가 분명히 잘 알고 있어요. 991 마크2 GTS 같은 경우는 제가 해본 적조차 없는데, 왜냐, 이거 어차피 못 살 차니까 만들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GTS에서 동일하게 이걸 기본 옵션으로 넣어준다면 당연히 GTS를 가는 게 혜자고 가성비다 넘어가고, 스포츠 디자인 프론트 에이프론은 앞범퍼만 변경이 되는 거. 이것도 이상한 옵션이 하나 있어요. 911에는 프로텍티브 포일 프론트라는 옵션이 있는데 딱 넣었을 때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봤더니 후드를 포함한 이 앞부분에 투명 보호 호일이죠. 호일 보호 필름 같은 걸 붙여준다. 이게 270만원짜리 옵션인데 어차피 이 차를 사시면 PPF를 하실 거잖아요. 굳이 그래서 저는 이 옵션을 넣으시는 거는 PPF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다 돌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스포츠 디자인 사이드 스커트, 사이드 스커트가 조금 더 이게 아랫면까지 도장이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 크게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아랫부분을 도장을 하실 수도 있고 요 윗부분을 카본으로 덮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문의 이 테두리 부분, 사이드 윈도우의 테두리 부분을 검은색 하이글로시나 알루미늄 색상으로 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스포츠카에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죠. 있는 크롬도 없애는 마당에 네, 요런 거는 쳐다도 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LED 등 같은 경우는 알리에서 사면은 만 원이면 사지
요거를 굳이 하고 싶으시면 알리발 구매를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데칼이나 뭐 모델명 이런 것들을 뭐 변경하거나 삭제하거나 요런 옵션들도 밑에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드라이브 트레인 앤 셰시로 넘어오시면은 국내 모든 다른 모델과 다 동일하게 기본으로 PDK가 적용이 되어 있고 수동 미션은 선택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포함 모드 스위치, 요거는 뭐다? 포르쉐의 얼굴이다. 꼭 넣어야 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안 넣으면은 진짜로 반쪽짜리 포르쉐예요. 이 대시보드 상단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크로노 워치가 9시 11분이네요. 718은 7시 18분이었죠. 요게 들어가고요. 핸들 하단에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실 수 있는 스위치가 들어가겠습니다. 요거를 돌리시면서 모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 992 모델에서부터는 새롭게 추가가 된 게 웹 모드가 추가가 되었죠. 그거까지 돌리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 아니면은 이게 막 터치로 해야 되고 막 번거롭거든요. 얼마나 직관적이고 좋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꼭 넣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없는 차는 나중에 파실래도 팔리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스포츠 테일 파이프 실버, 뭐 테일 파이프 블랙, 요런 테일 파이프만 변경을 하는 옵션이 있는데 요거를 110만원을 주고 넣는 거는 좀 가성비에 맞지 않다. 굳이 이거를 하시고 싶다 그러면 가격은 비쌉니다만 배기 시스템까지 변경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또 약간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 규제랑 이 소음 규제 이런 게 좀 심해서 예전처럼 스포츠 배기를 넣는다고 배기 사운드가 어마무시하게 그렇게 우렁차고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안 넣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물론 요거 조금이나마 큰 거를 원하신다 이러시면 뭐 넣으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가성비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브레이크 옵션인데 911 같은 경우에는 PSCB는 없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요 바나나라고 불리는 PCCB 세라믹 브레이크죠. 요거는 옵션이 있고요. PCCB 같은 경우는 뭐 내구성도 좋고 제동력도 우수하고 좋은 브레이크인 건 분명하지만 가격이 네, 1290만원 네, 너무 비싸죠. 기본 브레이크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기본으로 놓고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모델에는 없는 옵션이 하나 있어요. 리프팅 시스템 프론트 X3라는 옵션이 있는데 차체의 이 앞부분을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사실 뭐 포르쉐는 다른 브랜드 차들보다는 좀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낮아요. 그리고 앞에 좀 길고, 근데 이게 옵션이 지금 350만원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시는 곳 주변에 과속 방지턱이 높고 뭐 많다거나 지하주차장에 경사가 가파르다거나 요런 분들이라면 필수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350만원이 싼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뭐 앞범퍼 막 긁어가지고 교체하고 뭐 이러면은 그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은 꽤 많이 올라가요. 40mm까지 올라가니까 범퍼를 갈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가성비에 맞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앤 비전 옵션이 되겠습니다. PDLS가 있고 PDLS 플러스가 있어요. 이게 헤드라이트 관련 옵션인데 PDLS는 뭐 4점식이고 빌트인 LED 테크놀로지가 들어갔다. 요즘에는 기본으로도 4점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4점식 데이라이트를 위해서 PDLS를 넣으실 필요는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PDLS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다이나믹 시스템이 들어가서 뭐 전방 차를 감지해서 매트릭스 이거 뭐 조절을 한다거나 요런 옵션이 들어가는 게 네, PDLS 플러스가 되겠고요. 이거 틴팅이 된 까만색으로 틴팅이 된 뭐 요런 옵션도 있는데 요거는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90만원이 추가가 되네요. 기본이랑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외관상 이제 기능상의 차이에요. 굳이 이런 거 안 넣으셔도 수동으로 조작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독점 디자인 미등이 뭐냐, 이거는 테일램프 여기가 색깔이 빨간 게 없어지는 그런 게 되는데 120만원짜리 옵션인데 이게 또 빨간색 줄이 있는 게 또 이제 911의 상징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120만원을 줘서 이거를 없애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 그리고 후방 와이퍼, 이거는 정말 쓸데없는 옵션이죠. 이게 필요해? 이걸 달고 출고한 사람은 본 적이 없지. 먼저 이거부터 타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량 및 소음 차단 유리 같은 경우는 소음에 민감하신 분이라면은 넣으시면 좋겠죠. 네, 당연히 좋겠지만 이 경량이라는 말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4kg 정도 경량화되는 효과가 있는데 거기 190만원을 투자를 하시느니 190만원을 내고 다이어트를 하시면 그게 더
가성비다. 건강도 챙기실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편의 및 지원 시스템이에요.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운전의 편의성을 위한 그런 옵션이 되겠는데, 첫 번째로 보실 수 있는 옵션이 파크 어시스트 포함 서라운드 뷰라고 돼 있는 게, 혹시 모르잖아요. 뒷범퍼 긁거나 앞범퍼 긁거나 이러면은 이 150만원보다 돈을 더 쓰게 되실 수가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건 보험 차원에서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야경 지원 같은 경우는 밤에 나이트 뷰, 밤에 사람을 감지해주는 그런 기능인데, 예, 조심해서 운전을 하시면 340만원을 아낄 수 있다. 차선 변경 지원 같은 경우는 얘가 다른 영상에서 좀 잘못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서 잠깐 정정을 하자면, 차선 유지 보조랑은 다른 옵션이에요. 차선 변경을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옆에 다른 차가 오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옵션이 되겠는데, 뭔가 굉장한 옵션인 것처럼 나와 있는데, 비주얼 워닝 시그널, 소리는 안 난다, 그래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오너분들의 평가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얘는 보험료 할인과는 상관이 없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넣지 않는 걸로 하고, 크루즈 컨트롤, 뭐 이거는 다들 아시는 옵션이고, 네, 몸이 좀만 고생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포르쉐 엔트리 옵션인데, 요거는 키 없이 문을 열 수 있고, 시동도 원래 포르쉐는 키를 꽂고 돌리는 요렇게 돼 있는데, 지금도 요거를 하시면은 여기 그 키 꽂는 부분에 이미 스위치가 들어가 있어서 스위치를 돌리시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요거가 지금 80만원의 옵션인데, 본인이 선호하시는 거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키를 꽂는 이 행위까지 들어가야 이게 포르쉐의 감성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안 넣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다. 뭐 편하게 타시려면 넣는 게 맞으시겠지만, 저는 안 넣어도 요거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요거는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내부 옵션인데요, 네, 첫 번째로 보실 수 있는 옵션이, 요건 번역이 안 되는데 이오나이저, 이건 뭐 공기청정 시스템 뭐 이런 거예요. 요거를 이제 40만원의 금액이 드는데,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해서, 지금 우리나라 또 미세먼지도 안 좋은데 넣으시면은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가벼운 디자인 패키지. 경량화가 되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라이트인데, 앰비언트 라이트 조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이랑 센터 콘솔, 리어 시트, 색깔 변경도 되고. 요거는 차주분들이 이게 없으면 너무 어둡더라, 그리고 또 이게 또 1억 5천에 시작하는 이런 차가 실내 등 이게 변경도 안 되면 좀 너무 저기 하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넣어주시는 걸로. 그다음에 이제 논란의 또 시트 환기, 이게 통풍 시트, 요거 같은 경우는 필요하신 분은 넣으세요. 넣어야죠. 엉덩이가 뜨거우면 안 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없어도 운전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안 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죽 소재의 GT 스포츠 스티어링 휠, 요거는 빵원짜리 옵션이에요. 다른 모델에서는 GT 스포츠 스티어링 휠을 하시면은 림 사이즈도 줄어들고 디자인이 조금 바뀌는데, 어차피 빵원짜리 옵션이기 때문에 취향껏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림 두께 같은 경우는 약간 요 위쪽에 파지하는 부분이 두꺼워지고 모양이 약간 변경되는 요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왕 하는 거 아래에 있는 거를 하시면은 모양은 동일하고 열선이 된다, 요거가 이제 40만원 추가되는데, 겨울에는 장갑을 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요거 정도는 약간 우리나라 이제 사계절이 있고 겨울에는 이 가죽이 너무 차갑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빵원짜리 보관 패키지 이런 게 있는데, 뭐 크게 의미 없는 옵션이에요. 여기 밑에 망이 하나 붙어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뭔가 짐을 넣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빵원이니까 일단 넣을게요. 이게 뭐야? 이런 게 있었나? 어! 아, 내 눈! 아, 내 눈! 이런 건 안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색깔이면 모르겠는데 노란색은 좀 그렇다. 다이라마 라이트 실버. 포르쉐는 키를 외부 색상하고 동일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요게 60만원을 주고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 교체를 할 수 있는 그 도색된 케이스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팔고 있습니다. 네, 그걸로 교체를 하시면. 그 다음으로 보실 수 있는 옵션이 안전벨트 색상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주로 보르도 레드를 했었는데, 여기는 레이싱 옐로우, 노란색 경주 주용 안전벨트. 색상 이름이 레이싱 옐로우죠. 네, 요걸로 선택을, 차체 색깔과 동일하게. 늘 말씀드리지만 요걸 넣어야 아, 옵션 좀 넣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금 안전벨트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꿨더니 이 시트 색상을 검은색으로 하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검은색으로 바꾸면 또 90만원을 아낄 수가 있잖아. 검은색 어때?
90만원을 아꼈기 때문에 요거는 자 다른 데다가 한번 써볼게요. 쓸 데가 있어. 스포츠 크로노 스톱워치 인스트루먼트 다이얼 땡땡땡 크로노 E 요거 색깔을 변경해주는 옵션인데 요거랑 타코미터 요거 짠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포인트로. 이것도 싸제로 돼요. 되는데 이거 뜯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새 차를 뜯으실 거가 아니면 이 넣고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싸제로 해도 가격이 꽤 만만치 않아요. 10만원 좀 더 쓰긴 했지만 기존보다는 색깔이 좀 들어가니까 훨씬 실내가 사는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옵션이 좀 더 있는데 가죽, 뭐 레이스텍스, 우드, 카본, 알루미늄 이렇게 다섯 가지 각각에 보시면은 뭐 좀 더 부분 추가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가죽 패키지 930이랑 인테리어 패키지 가죽은 뭐 여러 가지 여러 부분을 한 방에 좀 묶어서 패키지로 조금 싸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고 굳이 뭐 여기서 뭐 많이 넣으실 거가 아니라면 이런 걸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거 익스클루시브 매뉴팩처 요 패키지는 또 아까 그 익스클루시브 매뉴팩처 디자인 패키지 안에 포함된 가죽 인테리어 부분 요거만 적용을 하는 부분 그리고 헤리티지 디자인도 또 마찬가지 옵션이 되겠고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네 가성비는 올리지 않고 저희는 딱딱 필요한 부분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저희가 또 늘 넣고 가는 네 셀카존 옵션 30만원 아니 4인승인데 왜 30만원짜리밖에 없냐. 왜 뒷좌석에는 헤드레스트가 없어요. 911 뒷좌석은 머리를 놓을 데가 없다. 그래서 크레스트도 안 들어간다. 요거 정도는 넣으시면은 셀카를 찍으실 때 용이하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여기서부터는 돈지랄 옵션들이 많이 있어요. 레이스텍스도 뭐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뭐 나서정의 개인적인 취향인데 저는 레이스텍스 같은 소재를 좋아해서 레이스텍스로 이 그 GT 스포츠 스티어링 휠 요거를 하시려면은 가죽보다 레이스텍스가 20만원이 비싸다. 요거는 뭐 취향껏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드 같은 경우는 이거 넣으시면 아재차가 돼버려요. 네. 그리고 카본도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 부분에 카본 스티어링 휠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야, 얘는 또 뭔가 또 패키지로 돼 있어. 그냥 카본 스티어링 휠만 주지를 않네요. 언제부턴가 포르쉐가 좀 끼워 팔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원래는 완전 100% 인디 오더의 느낌이었다면 요즘에는 좀 사실 끼워 팔기가 꽤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GTS는 끼워 팔기라기보다는 팬 서비스 가성비, 혜자, 끝판왕 이런 느낌이죠. 너네가 어차피 다 넣을 옵션을 다 넣어줬으니 이거 사세요 이런 느낌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수 있는 게 마지막이죠. 이제 오디오 및 통신에 보시면 딸랑 하나 있어요. 부메스토 오디오. 그 말은 뭐냐 아마 보스가 기본으로 들어갔을 거고 애플 카플레이 뭐 이런 거 다 지원이 된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부메스토 오디오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좀 들어보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지만 네, 음의 해상도는 굉장히 좋아지지만 이 가격까지 투자해가면서 넣으실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왜냐면 보스로도 충분히 훌륭한 오디오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옵션을 다 한번 넣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요약 보기를 누르시면 네, 현재까지 넣은 옵션과 최종 가격들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기본 가격이 1억 4,550만원에 시작이 돼서 옵션 가격이 1,18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가격이 1억 5,730만원 짜리 911 카레라를 만들어 봤는데요. 역시 스포츠카는 뒤태다. 뒤태 보십시오. 이거 지금 빵빵한 엉덩이. 네. 그래서 오늘은 포르쉐의 대표 모델 911의 가성비 옵션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뭐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것만은 꼭 넣으시고 필요한 옵션을 추가하셔서 차를 좀 견적을 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만드는 영상이라는 점. 무조건 이렇게만 하면 돼 이건 아니에요. 저는 박스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써 이제 저희가 그 가성비 옵션을 전 모델을 한번 지금 한 바퀴 다 돌아봤는데 지금 뭐 또 다른 요청도 있으세요. 타르가도 한번 봐달라 이런 질문도 하시는 분도 있고 차차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해볼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또 그런 영상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포TV 나서정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급 모아 포르쉐.